그 김일성 씨하고 인연이 그렇게 있었고, 영화도 많이 했었고, 옛날에 젊었을 때 해외 여행도 같이 갔고, 단둘이는 아니지만 여럿이. 설명을 계속 하시네. 이야. 어머 뭐야? 다 잊어버렸어. 아, 찾아보셨다. 아무튼 희한하게 뭔가 엮어질만도 했었는데 막 비껴갔어 뭐가. 왜? 아. 야, 진짜 참 오래 해 먹었어.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면이 안 맞으면 뭐가 좀 이렇게 꼬여. 근데 그건 어떻게 됐어? 요즘에는 어때? 뭐?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 좋아? 그럼 편해. 편한 거 말고는. 그 정신적으로 편하고. 정신적으로 편해. 어. 정신적으로 편하다는 거 말고는 없어? 그게 제일 중요해. 정신적으로 편하고.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도 신조어를 만든 최초의 창시자라서 참 훌륭하십니다. 어땠다며?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그 과정을 안 겪고 좀 지금 약간 비겁하기도 해. 이혼이라는 과정이 보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안 겪고 어떻게 참 훌륭하신 지금 목이 타셔. 목이 타셔. 할 거면 옛날에 좀 결혼하지. 차라리. 나 처음 이혼했을 때. 이제 뭔가 슬슬 던지시는데요. 약간 그린라이트 아니에요? 너무 어색하네. 너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괜히 핸드폰 보고 문자도 안 왔는데 또 보고. 날씨 얘기 한 10번 하고. 날씨 좋다를 10번 하죠. 아니 근데 꼭 왜 둘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 느끼셨어요? 느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 형제하고 백일섭 씨하고 뭐 이렇게 엮어줘야 되는 프로인가 지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질투하시는 건가요? 질투요? 네. 약간 기분이 안 좋으셔 계속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애초에 이 프로가 앞에는 모르니까 몰아주는 프로인가. 장기영이라고 했지, 장기영이. 아, 코털, 코털. 코털. 어. 오라 그랬어? 어, 잘했어. 아. 와, 금방 오시네. 야, 역시 음악을 또 하시니까. 어, 뭐 사갖고 오셨다. 아이고! 배우도 왔어. 이 매너한테. 아이고, 멋있다. 아, 우리 또 진짜 코털. 우리 오셨다 그래가지고. 어서와, 어서와, 어서와. 아이, 어서와. 하나도 안 변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코터를. 둘이만 앉아있으면 어색하잖아. 둘이 앉아있으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못 있을 것 같아, 같이는. 내가 불편해가지고 남 이목도 있고 또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남자, 혼자 사는 여자 단둘이 앉아있기 좀 그렇잖아. 그 코트를 오늘 같이 먹자. 그래서 부르라고 부른 거야. 돈에 우리 형자가 웬만하면 고기 잘 안 해줘요. 응? 돈님이 형님 오신다니까 정말 갈비를 다 구워. 실로 처음이네. 아. 아, 이것도 좋다, 요.
for you to say that you sent me. 너무 웃긴다. Turning, it's keeping you away. My God. 나는 깜짝 놀란 게요. 여기 어디 보면은 우리 형제 씨가 젊어서 비키니 입고 딱 찍은 사진 하나 있어. 나 깜짝 놀랐어. 몰랐어? 응, 처음 봤지. 정말 그때 정말 웬만한 남성 팬들은 정말 야 괜찮았지. 베이글요? 베이글요가 뭔 줄 알아? 어, 베이글요. 저한테 배웠잖아. 자, 답을 알고 계신지.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 형님은 여자 팬보다 남자들이 형님을 좋아해요. 오, 그래? 여자가 좋아해야 되나? 근데 후배들은 누구나 다 남자고 여자고 간에 전부 다 백일석 그럼 어, 그 선생님 보고 싶어 이러지. 좀 그렇지.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진짜 그래. 아, 진짜 멋있어. 인기나, 인기나. 이거를 이제 잘 풀어. 아. 이거를 이제 잘 풀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만나면 잘 사줘. 뭐 잘 사줘. 돈 잘 내. 그때는 내가 돈을 제일 잘 벌었으니까. 잘 썼어. 어. 그래. 나는 그 동료 이 배우들은 굉장히 애꼈다고. 그러면. 어. 꼬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동료 배우들하고 스킨이 없잖아. 정말. 스캔들 없을 거야. 형님 정말 스캔들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응? 아니 외부로 바쁘셨겠지, 외부로. 동료 여배우들은 너무 애끼느라고 그냥 이렇게 킵해놓고. 킵이요? 킵이요? 네. 네. 아니, 킵이요? 예, 예, 우선. 이 멤버들이 있어, 정말. 김영건 씨, 박근영 씨. 그리고 화려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남에서 막 지금 문제 좀 일으켰을 때. 멤버들이 화려하시네요. 사랑하는 오빠들. 인간성 좋다고 소문이 나 있었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살면서 남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 듣기 얼마나 어려운데. 실제 나는 못 살면서. 네, 그랬네요. 야, 이 황한빵 때문에 그냥. 근데 나도 사실은 가정적으로 부러운 거지 뭐.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숨겨진 얘기들이 많아. 그게 엄마의 있었던 일들, 아니 세상에 밝힐 수 없는 얘기들. 아마 영원히 자꾸 잠글 거야. 그냥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냥 저녁이면 어두워도 좀 갈 데가 없는 이런 마음의 병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이. 나는 조금 알아. 그래가지고 마지막이나마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같이 살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을 같이 지켰다는 그렇지, 게 중요해요. 그렇지. 지키고 어머니하고 사실 적에 나도 한 동네에서 우리 엄마 같이 살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의 상황을 좀 알아. 나이 들어서는 여행 이상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억나고 추억에 남는 거는 여행 갔다 온 것뿐이 없어요. 그럼 우리 셋이 여행 한번 가. 셋이 여행 한번 가. 여행? 어디, 어디로 갈까? 여행 어떻게 해, 형님? 온천도 있고 이런 데 가. 그거는 형님이 한번 잡아봐요. 많이 다녀봐서 알잖아, 좋은데. 돈 많이 안 들고. 베트남 가, 베트남. 아, 형님 가자면 우리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네. 형님은 여행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가서 현지에서 언어, 무슨 뭐 조달, 예약 이런 거 형님이 다 하셔. 언어? 어. 나 학교만 우리 댕기긴 안 했어. 공부를 해. 가만 있어봐. 여기 뭐 있어? 여기 어디요? 네? 아, 번역기 쓰셨나봐요. 영문학과에서 저거 배워요? 영문학과에서 어디요? 어플 쓰는 법 배우셨구나. 여기가 어디예요? 아, by the way. 어제 걱정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해. 오케이. 알았어, 됐어. 내가 담당이야.